엉덩이 엄마. 우리 사모님 어디 가세요? 오, 산부인과 가셨네. 병원에 오셨어. 둘째가 생겼죠? 아무래도 나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기대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무 축하해요. 이렇게 예쁜 아기가 생기게 돼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복덩이야, 복덩이. 아니 그리고 정말 기사가 너무 많이 났고 임금동을 났어, 임금동. 맞아, 저 봤어요, 너튜브에서. 복덩이가 잘 있을까? 아, 20주 검진. 그때부터 이제 디테일한 검사들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오, 기억하시네요. 네, 아니 그럼 몸무게. 아, 몸무게. 체중이 46밖에 안 되네. 와, 어? 아니 잠깐만. 너무 적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 아이 무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살이 더 빠져요. 입덧 때문에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해서요. 살이 오히려 빠지셨구나. 살이 3kg 쪘다가 4kg가 빠졌어요. 아, 얼마나 심했으면? 네. 너무 토를 하니까 먹을 수가 없었어요. 어떡해. 컨디션 어떠셨어요? 좋아요, 교수님. 빨리 봅시다. 복덩이 보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복덩이를 실질적으로 처음 봅니다. 네, 심장이죠. 소리를 들어줘야죠. 어머. 어머, 너무 신기하다. 어머, 잘 있었구나. 심장도. 저 심장 소리 들을 때 진짜 뭉클해. 손. 아, 손. 다섯 개 있죠? 네. 맞아. 꼭 엄마들 물어봐. 손가락, 발가락 다 다섯 개. 아, 발 좋다. 발을 이렇게 모으고 있어. 네. 우리 공주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우리 공주님. 아, 공주님. 공주님. 공주님입니다. 사와 여섯 개 생겼어요. 얼마나 예쁠까. 자매야, 자매. 자매. 얼굴. 아이고, 복덩이 얼굴 한번 보자. 얼굴. 복덩이 얼굴. 나온다. 코. 입 여기 입. 입이다 이렇게. 입술이. 어머 아빠다 아빠. 어머. 아빠? 아빠? 제 보여? 아빠랑 똑같아요. 입술이. 그러네. 입술이. 같아요. 오, 닮았어 진짜. 아빠 입술이야. 벌써 아빠. 아빠 입술 맞나요? 네. 첫째, 둘째 다 아빠 닮은. 큰일이에요. 저 닮아야 되는데.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아, 아니구나. 그래서. 저기 우리 자기님이 유전자가 세네. 네, 네. 유전자 졌어요, 이번에도. 아, 대박이다. 저만 꾸대기하고 그러시는데 코가 높네요. 와, 다행이다. 코 높다. 코 어떡한 거 좀 봐. 코는 저 닮았습니다, 다행히. 코도 높아요. 네, 코도 높아요. 다행이에요. 우와, 진짜 높다. 네. 어머. 손가락 빨고 있네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교수님, 저 양수검사 통과돼서 너무 다행인데요. 좀 걱정되는 게 그동안 네. 못 먹어가지고 몸무게가 지금 제가 46밖에 안 되거든요. 교수님, 애기 주스에 비해서 잘 크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 지금 산모들도 놀랄 것 같아, 이 몸무게 보고. 처음 보는 숫자였어요. 46은? 산모 몸무게를. 말도 안 되는 거야. 아기는 네. 지금 보면은 주스에 맞게 다 잘 크고 있고요. 다행이다.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딱 주스에 맞게 잘 크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아이고. 아, 귀여워. 근데 이렇게 네. 움직이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오늘 초음파에서도 크기 네. 면에서나 네.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으니까 아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본인 네. 몸 걱정. 네. 지금 정도면 한 5-6kg는 조금 찌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서. 늘려야 되는 거. 잘 드셔야 되는데.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네. 좀 더 열심히 먹고 살 좀 더 잘 찌우고.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 어? 앞치마를 할 것 같아. 서아예요? 서아? 서아 많이 컸네요. 서아 많이 컸네.
여기. 서야 여기 있네. 내가. 핸드폰 뭐 볼까? 빠빠빠. 빠빠빠. 빠빠빠 들어줘. 어 이거를 알아? 크레용밥을 되게 좋아해요. 카페. 빠빠빠이. 야 유전자는 못 속이네. 어 그러네. 바로를 기가 있네. 기가 있어. 서 누구 딸? 엄마 딸. 서 누구 딸? 엄마 딸. 엄마 딸. 누구 딸? 엄마 딸. 엄마 딸. 어 섭섭해. 아 저 아빠 딸 해줘야 되는데 한번 섭섭한데. 누구 딸? 엄마 딸, 엄마 아빠 딸. 와, 서아가 똑똑하네요. 엄마가 더 좋아해요, 아빠가 더 좋아해요? 엄마가 더 좋아해요, 아빠가 더 좋아해요? 엄마가 좋니, 응? 아빠가 좋니? 대답해봐. 어떡해. 곤란해, 곤란해. 엄마가 더 좋아해요, 아빠가 더 좋아해요? 응? 대답해봐. 구세주 왔어. 어, 엄마가 왔어. 엄마한테 엄마한테 얘기한다. 엄마 왔다. 엄마 동생 보고 왔어요. 엄마 동생 보고 왔어요. 다녀왔어요. 아유, 너무 이쁘다. 저 책 보고 공부했어요. 우산. 우산. 동생. 동생. 사 동생 보고 왔어요, 여기 동생. 사 동생. 동생 생긴 거 알구나. 엄마 배 만져봐. 동생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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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생 아니야? 아니야. 동생 아니야? 서야. 동생을 부정하려고 그러네 갑자기. 근데 아직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천재 네, 입장에서는. 맞아요. 서야. 서아가 어떻게 태어났어? 어 기억나나? 와이프한테 총 나왔어요. 어? 브이? 브이? 와이프한테 총 나왔어요. 아 머리 들어. 다 기억하네. 병원 갔다 오느라 고생 많았어. 피곤하지? 내가 뭐 하나 갖다 줄게. 뭐 했어 자기야? 앞치마 한 게. 어. 앞치마까지 하시고. 앞치마가? 앞치마가 심상치가 않아. 의상이. 뭐 하시나 봐. 냉장고? 어? 뭐예요? 와우. 뭐야? 뭔데? 소고기 묵국인가? 소고기 묵국? 어? 근데 이거? 컵에 따르네요? 그 저번에 아버지가 해주셨던 장어 곰탕 있지? 어 장어 곰탕? 와. 곰탕. 아니 장어로 곰탕을 하네. 네 저도 처음 봤어요. 어, 그래요? 제가 이때 때 저것만 먹었거든요. 오, 진짜? 오, 이거 어? 아버님의 어머님이 해준 거잖아. 어 우리 할머니가 아빠도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나 어릴 때도 많이 해주셨어. 이거 자기랑 자기 남동생 전부 다 이거 먹은 거야? 그치. 진짜? 오~ 이건 뭐 의사 가문의 레시피네. 맞아요. 어, 아버님이 직접 아버님이 하시네요? 직접 해주세요. 대박이다, 대박이야. 어머, 장어 손질부터 다 네. 직접 하시는 진짜? 거예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저렇게 해주면 시험을 잘 봤대요. 진짜? 시험 기간마다. 근데 네. 저 정도로 고으려면 몇 시간을 지금 구워야 되는데. 국물이 아주. 지금 연세도 있으신데 해주신다는 거는 이건 진짜 자식 사랑이 엄청난 거예요. 자, 닥터 가문의 레시피라는 거죠. 자, 할머니가 아버님을 의사로 키웠고 아버님이 자식들을 또 의사로 내리 의사. 자, 의사 집안을 만들 수 있는 장어 곰탕. 그거 이번에 내가 했어. 거짓말 하시네, 자기가 했다고. 진짜? 직접 하셨다고? 어, 직접 하신 거예요? 아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나, 직접 했구나. 걔 굽구나, 생각보다. 크다. 진짜 크고 굽네. 되게 크다. 전화하는구나. 어, 네. 여보세요? 네. 아버님. 어, 아버님.
저기 저 어릴 때 해줬던 그 장어탕 있잖아요. 그거 좀 제가 와이프한테 한번 해주려고 하는데 그 좀 알려줄 수 있으세요? 뭐 자주 해줬기 때문에 네. 걔네들 시험 볼 때 엄청 많이 해줬어. 아, 알아요. 네, 기억하나요. 네. 잠깐만요. 좀 받아 적을 테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렇지. 아, 제대로네. 오. 자, 이제 3대째 내려옵니다. 이 레시피가. 눈에 보이는 피하고 불순물등은 제거를 한 후에 참기름을 한 병 정도 그걸 다 부어. 네. 한 병을? 한 병을 뭐.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예. 네. 뜨거워지면은 그 장어를 집어넣어 거기에다가. 아, 다요? 예. 네. 기름이 뜨거워지면 넣는 거구나. 한 병을. 물을 붓고 다음에 깐 마늘, 생강, 대파, 룸망에 넣어가지고. 네. 그걸 언제까지 끓여요? 그렇게 해서. 끓이는데 네. 장어가 타지 않게 동불에서 2시간 정도 저어주면서 끓여주면은. 이거 네. 정성 장난하네. 와 이거 정성이 엄청 들어가네. 장어가 형태도 없을 정도로 되는데 아. 그걸 다 걸러낸 다음에 네. 또 거름망에 걸러. 저걸 걸러? 걸러내서 찜통에 넣고 다시 끓여주면 끝이야. 아 손이 많이 가네요. 많이 놀라셨어 자기님이. 이 정도인 줄 모르고 물어봤다가 맞아. 약간 좀 움찔하셨어.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들어가세요. 와 저건 할 줄 안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네. 그러네요. 근데 진짜 저걸 먹고 나면 힘이 솟아요. 아, 제가 아버님이 못 먹으니까 저걸 해주셨거든요. 예. 저거 먹고 버텼어요. 어이구 또 접어주셨어. 우와. 야. 역시 디테일하시다. 아, 역시. 실패작이 불렀다. 다시 말아. 다시 말아. 하지 마라. 너무 재밌어. 두 시간 동안 이걸 접는 게 쉽지 않을 와, 것 같아요. 정을 얼마나 고우면 저렇게. 뭔가 왕이 되셨던 것 같은 그런 육수인데. 네. 정성까지 필요한. 자, 과연 아버님의 예상을 깨고 성공을 할지. 두 마리. 아, 일일이 진짜. 어휴, 언제. 아, 곰통 갖고 왔어요. 찜통에 불을 먼저 켜고 요거 한 통 다 써야 돼요. 한 통 다. 어우, 저게 너무 신기해. 한 통을 다. 참기름을 한 병 정도 그걸 다 부어. 참기름 한 병. 아, 그 참기름이 볶아내야 비린내가 이제 없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네. 하나 배웠어요. 저 장어탕 옛날에 끓여 좀 비린 거예요. 참기름을 저렇게 넣으면 안 비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 조심해야지. 너무 뜨거워. 진짜 지금 너무 소화가 너무 너무 소화야. 저. 소화야. 소화야. 그냥 넣었어요 일단. 장을 못 넣고. 엄청 고소할 거야 지금 와. 냄새가. 와. 와 이거는 진짜 잘 익었다 얘. 살이 금방 익네. 이제 물을 부어요. 아, 표정 왜 그래? 무서워, 무서워. 될까 봐. 자, 그다음에 생강, 대추. 2시간 정도 저어주면서 끓여주면 되는데. 아. 어이구 저렇게 와, 근데... 아, 두 시간 동안 저러고 있었어. 정성. 아, 정성. 이름 좀 쫄죠? 동물이 좀 쫄아요. 그렇죠, 그렇죠. 와, 30분 동안 꼼짝없이. 아, 이게 두 시간을 쫄이라고 그런 거는 가끔 한 번씩 져주면 맞아요, 되거든. 맞아요. 너무 아버지 말을 잘 듣네. 아유, 감독님이 진짜 정성껏 했었네. 어, 두 시간 동안 비장 계속 찍고 있잖아. 아이고, 힘들어. 아내를 위해서. 아, 이거 한 시간쯤 지나니까 좀 지루하다. 지루해요. 뭐야? 동영상이나 봐야겠다. 우와. 아우, 맨날 저거를. 아, 저거 뭐야? 너무 재밌죠. 사람 분이셔. 어머, 우와. 어,
땀까지 흘려가시면. 아, 땀 많이 나셨어. 그러니까 아내 생각하면서 더 힘내서 젓는 거야. 그래서 얘기한 대로, 그렇지, 자리 안 뜨고 두 시간 동안. 어, 반 줄었다. 많이 줄었어. 많이 줄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살이랑 가시를, 그쵸? 분리시켜야 되는데. 저걸 또 다 걸러야 돼. 와. 아이고, 얼마나 부드러울까. 그걸 또 다 걸러내야 돼요. 아, 꾹꾹 짜서. 그렇죠. 아, 저렇게 부드러워. 제대로네. 막 다 으깨지네. 으스러지네. 요게 찐찐이죠? 진짜 애기시다. 어, 진짜 마시면 힘이 쏟아요. 정말. 온몸에 땀이 쫙 나면서요. 너무 좋더라고요. 어, 다시 넣고 끓여요. 와. 아니, 작업이 쉽지가 않네요. 와, 보통 일이 아니다. 오! 야, 이거예요. 와, 국물 좀 봐, 국물. 어, 나도 근데 저 한자 먹어보고 싶다. 그러니까요. 어, 맛은 어때? 아, 맛이 똑같네. 아버지의 맛이랑 똑같네. 진짜요? 오. 아버님은 국물이 더 뿌예요. 뿌예요. 아~ 되게 진액으로 더 끓이셔서요. 신랑은 약간 흙인데 신랑 맛도 비슷했어요. 우와. 아, 이, 와. 야, 이거는 사랑이지. 엄마, 뭐 먹어요? 엄마, 장어탕. 이거 먹으면 똑똑해진대, 건강해지고. 먹어볼까? 응. 네. 뜨거워서요. 차 뱉을 거예요. 아, 귀여워. 저 입술로.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이고. 2시간 동안 서서. 자기가 뭐가 될까? 자기. 자기가 완자대. 자기가 완자대. 어, 또! 귀여워. 아, 귀여워, 진짜. 어, 자기가 너무 좋다. 너무 맛있다. 그치? 아, 진하구나. 네, 정말 건강식이에요. 진짜 건강식. 와. 네. 소꼬리 곰탕보다도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어, 진짜 너무 궁금하다. 처음에는 좀 실패할 줄 알았는데 이게 끓이면 끓일수록 그 비슷한 맛이 나더라고. 아버님 거의 뭐 하루 왼종일 끓이시던데. 나도 이거 한 3시간 고생했어. 고마워, 고생했어. 땀이 아직도 있네. 아이고, 고생하셨어. 그리고 아마 오늘 방송 후에 장어 판매량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정말. 예, 예. 저도 살 것 같아요, 가서. 아, 진짜. 내 동생 다음 주에 결혼하는데 서아가 화동하기로 했잖아. 서 화동해요? 진짜? 네네. 너무 귀엽겠다. 화동 연습 좀 시켜봐도 돼? 어, 빨리 시켜야지. 서아야. 그래, 연습해야 돼. 화동 잘해야 돼요. 왜냐면 화동하다가 다른 데로 가는 친구들 많아요. 맞아요. 서아야. 자. 아, 연습하는구나. 화동 연습해요. 아, 일로 오세요. 한 번 더. 응, 주시오. 서아 주세요. 해.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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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발음이 안 돼요. 세워 주시오. 서아야, 그거 들고 여기까지 걸어와. 아~ 자, 이모 삼촌 여기 있어. 자, 오세요. 서아 오세요. 잘할 수 있겠지? 여기로 오세요. 시작. 여기로 오세요. 네, 네. 서아야. 잘한다. 진짜 심쿵. 잘한다. 잘한다. 잘 뿌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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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줘봐, 이제 반지 줘. 아, 반지도 줘야 돼. 반지 줘, 서아야. 반지 안 보여? 어? 어? 어, 반지 아빠 줘, 아빠 줘. 반지 가서 줘야지. 상어 빨리 자, 반지. 반지 아빠 주세요. 찌르릉 찌르 서아야. 마음에 들어? 어? 낄 거예요? 낄 거예요? 서아야 빨리 와, 반지 줘야 돼. 자, 일어나. 서아야, 서아가 반지 하면 안 돼. 삼촌 줘야 돼. 아빠 주세요, 반지. 아, 귀여워. 아, 꼈어요. 이야. 이야. 맞다. 결혼식장에서 저러면 어떡하지?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돼. 오, 결혼식! 어, 나 궁금해. 자, 서아. 결혼식 잘할 수 있을까요? 서아야, 여기 봐. 오. 너무 예쁘지 않아? 의상 정말 너무 예뻐, 어떡해. 잘 걷는다. 너무 예뻐.
아빠의 첫 공식 행사. 아, 잘했구나. 야. 아, 오늘 어이구 오빠들이랑. 네, 오빠들이랑 잘했어요. 야, 서아도 이제 다 커가지고 화동까지 반지 잘 줄 수 있나? 반지, 반지. 누구한테 줄 거야? 오빠가 도와줬어요. 오빠가 리더. 오빠가 전달했어요. 아, 이 삼촌도 장어 먹었구나. 무대체질, 무대체질. 잘했네, 잘했어. 잘했어. 소아 잘했어요. 됐다. 배고프지? 어. 소아야, 엄마가 얼른 맘마 할게. 잠깐만, 얼른 옷 갈아입고 올게. 근데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여워. 자기야, 내가 두루치기 해줄게. 두루치기에 쌈 싸먹자. 우와. 두루치기? 어? 이건 뭐야? 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아는 고기가 아닌데요. 오징어인가? 어, 장어인데? 장어? 어, 장어로. 장어가 남아가지고. 엄마 뭐예요? 엄마 두루치기. 장어 두루치기. 김치 두루치기 이런 건 봤는데 장어 두루치기 처음 들어보네. 어,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장어 두루치기. 보통 고기로 많이 하는데. 그 약간 고추장 양념 바른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장어 고추장 양념. 그래, 장어는 생강이 들어가야 돼. 파도 좋았어요. 대파 생강 기름. 대파 생강 기름. 생강 냄새 솔솔. 자, 우와 바로 구워. 아, 통으로 구워요. 네. 청주. 오, 청주. 아, 벌써 냄새가 너무 맛있다. 고소할 것 같아요. 오, 오, 아, 진짜 맛있어요. 아, 이야 벌써, 야, 생탱함이 보인다. 그냥 확 물어뜯고 싶다. 네. 채소. 양파. 네. 팔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아이고, 아우. 근데 저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관절 쓰는 거. 팔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아, 역시. 바로바로 움직여줘야지. 자, 우리의 자기야. 아, 자기야님이 출격합니다. 팔도 아프고 이 말이 와서 좀 해. 정확히 자기야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자기님이 참 섬세해. 맞아, 섬세하신 것 같아. 어우, 이거 눈 되게 맵다. 어우, 눈이 엄청 맵네. 자기야. 응. 나 오늘 이쁘지 않아? 예뻐.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둘이 뭐 하는 거야? 나 오늘 이쁘지 않아? 예뻐. 예뻐. 아우, 그러니까요. 미안해, 나 고추 그거 하다 눈이 매워가지고. 고추? 그 눈이 매워요? 고추 쓰다 눈을 만졌구나. 여보의 미모 때문에 눈물이 나. 눈물이 나. 어우, 눈부시 하면서 울지 그냥. 맞아, 맞아, 맞아. 소아야, 아빠 눈이 아야야 했어, 여기 눈. 눈이 아야야 했어, 여기. 괜찮아요. 어우, 아쉽다. 아이고, 괜찮아요. 아우, 소아. 보러 완전 다 났지. 완전 슬프다. 아유, 어, 너무 사랑스러웠어. 자, 이제 어, 오, 양념장. 양념장, 고춧가루 두 개. 자, 간장 세 큰술. 청주 두 개. 올리고당 하나. 다진 마늘. 오, 벌써 맛있어 보여. 아무 사랑해. 어머나, 엄마도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아이고, 아빠 서운할까 봐 또. 똑똑하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한테 해주고 아빠한테 해주고.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이 많다. 사랑해. 양파. 양파. 어렵지 않네요. 구워서 양념하면 되네요. 네. 우와, 맛있겠다. 와, 아, 진짜 맛있겠다. 아, 먹고 싶다. 오늘은 이거다. 오늘은 이거야. 자, 아,
있어.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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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다 됐어. 먹자. 아, 아니, 항상 플레이팅이 예술이에요. 아, 쌈 싸 먹는구나. 오, 맛있겠다. 와. 아, 아니, 진짜 많이 더 다정해지신 것 같아요. 오, 맞아. 어떤 맛인데? 아,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어. 야, 그래도 잘 먹으니까 좋다. 아, 잘 네. 먹어야 돼. 진짜 많이 많이 드세요. 살 많이 찌셔야 되니까 어, 잘 드셔야 돼요. 이제 도련이 곧 결혼하는데 기분이 어때? 나이 차면은 결혼해야지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티. 아, 티네요. 아, 누가 봐도. 티. 누가 봐도 티네요. 서아 결혼하면 어떻게 할 거야? 서아가 좋아하는 남자가 이제 우리보다 더 좋아할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 너무 슬플 거 같아. 아, 서아가 결혼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지. 우리 서아 결혼하면 어떡하지? 옆에 내가 있는데 뭐 걱정이야. 옆에 내가 있는데 뭐 걱정이야. 나랑 둘이 그냥 살면 되지. 오, 멘트 좋아요. 멘트가 지금 100점짜리 멘트가 나오고. 와, 진짜. 근데 자기님 요새 깐죽거려도 진짜 저건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네.